야, 오늘 애들이랑 PC방 갈래? 나 지금 과제하고 있어서 안 돼. 엥? 우리 과제가 어딨어? 크크. 그 땡땡 교수님이 내주신 거 있잖아. 야, 그거 아직 한 달이나 남았잖아. 나중에 하고 PC방이나 가자. 그래도 미리 해두면 좋잖아. 이미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돼. 에휴, 독한 놈 크크크. 야, 너네 과제했냐? 했으면 좀 보여주라. 여태까지 안 하고 뭐 했냐? 크크. 분명 하기 싫다고 계속 미뤘겠지 뭐. 맨날 놀러 다닐 때부터 알아봤다. 크크. 냅둬. 저렇게 살다가 숨 쉬는 것도 게을러서 안 쉬겠지. 크크크크 인정. 너랑 저기 가만히 있는 돌멩이랑 차이점이 뭐냐? 크크. 아무튼 맨 입으로 보여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지. 그러면 오늘 점심 사는 걸로. 어허. 그러면 3만 원 정도면. 어허. 우리 과제 제출일이 언제까지였지? 다음 주까지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. 그럼 지금부터 조금씩 하긴 해야겠다. 그러면 우리 같이 할래? 나눠서 하면 금방 할 것 같긴 한데. 좋지, 크크. 야, 너 숙제했냐? 아니, 아직. 야, 내일까지 안 하면 분량 두 배로 늘어난다던데. 아, 진짜? 개빡치네. 그러면 해야지. 야, 이제 슬슬 들어가자. 우리 과제 해야지. 에이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제 막 텐션 올랐는데. 크크. 그치 그치. 딱 두 시간만 더 놀다 들어가자. 그 정도는 괜찮잖아. 크크. 야, 이거 당일날 빡세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냐? 크크, 나랑 같은 생각이군. 야, 과제 제출까지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거 3시간이면 가능할 것 같지 않냐? 크크, 나랑 같은 생각이군. 야, 이거 1시간이면 가능함.